오늘은 백김치, 오징어, 새우 냉이전을 부쳤어요. 백김치는 일반 빨간 김치보다 고급스럽고 또 엽순 사금사금 익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봄 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치 냉장고가 아주 너무 그냥 꽉 차서 이제 가을에 담은 김장김치를 이제 이렇게 소비하려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해고 김치찌개도 해먹고 김치전도 해먹고 그러는데 이제 백김치도 많이 남아가지고 새로 이번에 또 봄김장 때 백김치를 담았기 때문에 이제 익어서 맛이 좋은 김치는 백김치 잡채도 해먹고 백김치 김치전을 이렇게 오징어 넣어서 새우 넣고 냉이 넣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고급 요리가 된대요. 계란 두개 깨놓고 아주 맛이 좋고 여기에서 이제 와인도 곁들여서 같이 가족들이 한 잔씩 이렇게 먹으면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또 자스민 차가 잘 어울려요. 김치전에는 자스민 차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좀 슴슴하게 음식을 먹는 편이라서 김치를 저 담글 때 소금을 넣지 않아요. 그냥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윗대만 좀 절군 그에다가 소금 살살 뿌리고 슴슴하게 샐러드처럼 김치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소금 간하자고 소고기하고 저기 찹쌀풀 넣고 젓갈 멸치젓 가지고 간을 맞추니까 그렇게 세질 않아요 김치 간이 그래서 생으로도 이렇게 샐러드처럼 먹어도 좋고 간이 너무 센거 먹으면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은 백김치 오징어 김치전을 만들었어요. 아, 우리 온 가족이 아주 맛있게 오늘 이 김치 전한잔 가지고도 단백질이 풍부해서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스민 차도 참잘 어울리고 와인도 한 잔씩 마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